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52페이지의 이중 매매입니다. 이중 매매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 1억 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땡큐지만 병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너한테 1억에 넘겨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과 3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거 우리가 이중 매매라고 합니다. 두번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 간에 1억으로 한 매매 계약? 물론 유효하고. 갑과 병 간에 3억으로 한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매매가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소유권은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갖죠. 여기서는 누구죠? 병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지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근데 갑의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바람에 갑은 을에게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주겠죠. 후발적 불능이네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여전히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되는데 채권법 강론에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을 이유로요. 채권 없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이 갑에게 지급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요. 연 5%. 그래서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1억 원을 돌려받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또 청구하게 되냐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손해는 이행이익이 손해입니다.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을 때 을이 얻을 수 있었던 돈이 손해거든요. 여기서는 2억이죠. 그래서 1억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2억은 손해배상 쪽으로 3억 원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갑이 병한테 3억 받고 팔아봤자 요 3억 원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다 토해내야 돼요. 자,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효하니까 어떤 식이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게 되고요. 등기를 안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이때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란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 돼요. 아는 곳을 넘어서 병의 갑을 적극적으로 꼬셔야 돼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선이 모르고 샀던 악이 알고 샀던 이중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자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갑을 적극적으로
꼬셨어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이제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요. 자, 이에 반해서 제1매수인인 을은 갑의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중매매가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인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잖아요. 따라서 제3자는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해서 그 제3자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중매매의 전문거죠. 그것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판례도 이런 얘기예요. 근데 153페이지 보시면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걸 줄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병의 입장에서 보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의 법률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세 번째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적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어요. 팔아먹었을 때 그 매수입니다. 자,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팔아먹었을 때 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세 번째,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이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처분했어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 빌려주는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했을 때의 제3자입니다. 자,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판례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154페이지입니다. 풀어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도박이죠? 반사회적이네.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민법에서 반사회적법 109조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강박을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로 이해해 버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입법자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은 그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므로 답은 2번이죠. 3번. 혼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혼인의 성관계니까 불륜이죠. 반사회적이죠.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자 우리가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이고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게 되면 반사회적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는 대가를 지급하게 했다면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5번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자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적극적으로 꼬셨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는 반사회적이 무효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꼬박꼬박 잘 내는 편이에요. 잘 내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무조건 내는 거죠. 무조건 내는데, 먼저 104조를 읽어볼게요. 104조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다음에 심표죠.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폭리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폭리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104조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을 텐데 그중에 특수한 한 가지 예를 104조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의 요건입니다. 자, 우리 지금 조문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주관적 요건으로서 104조가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우리 민법 104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적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민법조문을 그대로 다시 적은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사례 붙이면 돼요.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궁박이란 말이 뭐냐? 원래 말뜻은 급박한 공궁이란 뜻이에요. 급박한 공궁. 그것도 어렵네. 그럼 우리는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자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게 뭐죠? 궁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이고요. 무경험인데 이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무경험의 개념에 대해서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끼를 처음 샀어요. 그러면 토끼를 거래하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는 처음 산 거니까 무경험이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논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토끼를 처음 샀더라도 그것은 무경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하나 더 필요해요. 이용의사.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로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현저한 불균형인 객관적 요건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주관적 요건까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요건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첫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 그 부동산이 뭐 종갓집이다 또는 선산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로지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법률 행위 실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한 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가지고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요건 알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돼요. 따라서 요 104조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계약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법률행위니까.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거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와 같은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인 이유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서잖아요. 근데 증여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제 조카에다가 용돈 10만을 줬어요. 용돈 10만을 줬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어차피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예요.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없냐면 반환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니까 절대적 무료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한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궁박한 상태였거든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1억짜리 토지를 3억에 판다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도인 거죠. 자,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주는 것 간에 갖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을이 나중에 추인하겠다.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한다 그래서 이 3억을 한 매매 계약이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가능한 거죠. 갑이 을한테 3억 달라고 그랬더니 을이 못 주겠대요. 왜 그러냐면 을이 뭐라냐면 너와 나하고 한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니까 이행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면 사겠니? 그랬더니 1억 정도면 사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좋다라고 했다면 1억으로 한 매매 계약으로 뒤바뀌어서 이 매매 계약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158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청년도 문제네요. 158페이지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기억, 무상 증여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증여 같은 무상 행위는 항상 현저히 불공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니은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추인할 수 없다. 을이 나중에 추인한다 그래서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이 무효에서 유효로 바뀔 수는 없는 거죠. 맞네요. 디귿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 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X죠.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리얼번, 어떤 법률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죠. 법률 행위시죠. 매매면 매매 계약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행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따라 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답인 거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어떠한 문제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